네, 반갑습니다. 광협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협 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오늘 좀 힐링차 모처럼 좀 지역을 좀 바꿔가지고 자 오늘 예전에 화이트 크리스탈을 찾았을 때그 기분으로 3월달로 되돌아온 기분이네요. 오늘 기분 좋아서 잠시 파도도 치고 이런 날에 참 찾기가 좋아요. 하얀 게딱 나오면.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좀 나오느라 하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출발합니다. 물론 저기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왠지 요 근처에 오면 뭔가가 쭉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절대 주작 아닙니다. 리얼입니다. 왠지 뭔가 나올 것 같죠? 와, 기분이 좀 묘하죠? 진짜 묘합니다, 이게. 잠깐만. 이거 봐라. 야, 이거. 오, 차돌이냐, 다이아냐. 자, 이제 심리가 묶였네요. 차돌이냐, 다이아냐. 자, 느낌 좋죠? 주변이 분명히 다른 색상이 달라요. 와, 눈이 확 띄죠? 이제 자세히 보니까 눈이 확 띄죠? 네, 제가 직접 눈을 보면 더 맑아요. 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해요. 더 크고.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요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. 그럼 지금 5배로 우리 눈이 지금 보고 있는 거네. 이 정도하고 똑같네요. 지금 요렇게 보는 게 똑같으니까 5배 정도의 5.2배네요. 네, 자, 맞네요. 지금 딱 보니까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맞을 것 같고 확인. 자, 오늘 두 개나 발견하는데, 자, 여기 아싸, 여기 오. 리얼. 와, 우윳빛까지 나는데 투명도가 상당한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거 100% 차돌이 아니고 다이아입니다. 이건 차돌도 있지만 여기서 발견되는 건 다이아니까. 네, 거의 확률상 99% 다이아입니다. 지금 느낌을 봐도 다이아고. 자, 외모. 자, 외모로 봅니다. 아, 여기 바로 이제 다이아몬드 그 사파이어를 갖고 오면은 바로 알 텐데. 오. 자, 한번 씻어볼까? 약간. 바닷물에. 한번 씻고. 공룡 핏줄. 네, 치환된 핏줄. 지난번에 화이트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위치하고 똑같는가? 맞나요? 오케이. 빙고. 대박. 오, 야, 이거 맞네. 확실하네. 맞다. 맞네. 자, 다이아몬드 하나 찾았습니다. 요거는 한 7, 80캐럿, 100캐럿 안쪽으로 될것 같고요. 약 100캐럿 나오겠는데? 100캐럿 나올 것 같아요. 아주 조금 더 크리스탈이 됐으면 좋았는데, 약간 부드럽긴 한데, 바깥이 부드러워서 이거 차돌인지 아닌지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약간 경도가 부드러우니까 약간 부드럽네요.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수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 여기는 공룡 다이아몬드 헤드.